the 12 star fairies.경복궁 침전 영역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지금도 옛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경전을 찾을 수 있다. 왕비가 대비가 되면 사용하던 건물로 담이나 굴뚝에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각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어 고상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건물이다. 나라는 물론이고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후계가 바로 서야 오래가는 나라, 왕조, 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생활공간이자 교육공간이었던 자선당은 경복궁에서도 무척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경복궁 창건 시에는 동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세종 시절 창건되었다. 이곳에서 문종이 비운의 왕 단종을 낳기도 했다고 한다. 침전 영역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경복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등장한다. 푸른 연못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대한 누각. 야경이 숨막히게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경회루이다. 경회루라는 이름에서 경회는 군신 간에 서로 덕으로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처럼 경회루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연회가 벌어지기도 했고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도 했다. 경복궁 창건 당시에는 작은 누각이었으나 태종 때에 크게 연못을 파 현재와 같은 규모로 만들었다. 단순히 연회만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 묵과 시험을 보기도 하는 팔방미인과 같은 장소였다. 경관이 아름답고 찬란했기 때문인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경회루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산군은 이곳에서 광란의 연회를 벌였고 수양대군은 이곳에서 옥새를 단종에게서 받아가기도 했다. 화려했기에 비극의 장소로 사용되었었던 경회루.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화려한 삶과 높은 곳을 동경할수록 진정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건 아닐까. 경회루에 둘러싼 잔잔한 호수처럼 한 번쯤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다. 경복궁에서 가장 북쪽, 한적한 곳에 조선말의 비극과 혼란이 고스란히 새겨진 장소가 있다. 바로 고종과 그의 왕비 명성황후의 숨결이 배어있는 곳, 건청궁이다. 건청궁은 경복궁이 중건되고 5년 후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초상화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곳의 넉넉한 풍경을 좋아하여 자주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건청궁이지만 정치적 비극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도 이 건청궁 영역이었고 미국, 영국, 러시아 공사들과 고종이 여러 차례 접견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건청궁 내에 있는 장안당이 고종의 침전으로 오랫동안 평안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랑채의 개념으로 지어졌으며 한국 최초로 전기불을 밝힌 곳이기도 하다. 을미사변 당시 고종이 감금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곤령합은 명성황후의 침전으로 땅이 평안하다는 뜻으로 왕비의 덕성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이름도 무색하게 명성황후는 곤령합의 남쪽 누각인 오코루에서 시해되고 만다. 한 나라의 국모가 다른 나라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건청궁 후원에는 경회루에 버금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향원정이다.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을 품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2층에 육모 지붕을 얹은 정자와 주변의 광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연못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는 향기에 취한다는 뜻의 취향교인데 조선시대 연못에 놓인 목교로는 가장 긴 다리라고 한다. 다리와 정자, 그리고 주변의 연못과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보는 이를 풍경에 취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경복궁의 서북쪽 외진 곳에는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감도는 태원정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건물로
왕실에 돌아가신 분의 관이나 초상화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의 생활과 흔적들이 남아있다. 정사를 돌보며 그들이 느꼈을 책임감과 부담,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가는 가족의 정과 왕으로서의 뿌듯함. 경복궁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들이 품었을 경복궁의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그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 보자.